태극기의 시사 프로그램의 완결판.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234표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이 됐고요.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습니다. 아마도 오늘 탄핵안 표결 대통령을 만들어낸 새누리당 의원들로서는 상당히 복잡한 심경으로 참여했겠죠. 이 비박계 중진인 이해훈 의원을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의원님 미국 출장 가셔가지고요. 네. 오늘 본회의 참석 못하시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정말 새벽에 들어오신 거죠? 네, 처음부터 새벽에 들어오는 비행기표 끊고 간다고 여러 번 공언을 한 대로 네. 네, 새벽에 돌아오느라고 네, 힘들긴 했지만 돌아왔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네. 당연히 찬반 어떤 표를 던지셨나요? 아, 네, 여러 번 언론을 통해서 공언한 대로 네. 찬성했습니다. 아, 이 공약을 지키셨군요. 네. 자, 오늘 유승민 의원 얘기가 이렇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표결이었다. 헌법 네. 질서를 지키며 정치혁명 하길 바란다. 이런 말을 남겼는데. 자, 네. 의원님 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어떤 심경이셨어요? 유승민 의원님께서 저희들 그 마음을 고스란히 그대로 잘 말씀해 주셨어요. 아. 저희는 저희 손으로 만든 대통령이고 네. 또 저희 당을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5천만 국민 중에서 저희만큼 이 표결이 고통스러운 사람이 또 누가 있었겠습니까? 네네. 아, 고통스럽지만 결국은 이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서 찬성을 표기해야 했었던. 대한민국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었죠. 아, 대한민국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예, 대통령 한 분보다는 한 개인보다는 대한민국이 더 우선할 수밖에 없으니 네. 고통스럽지만 어쩌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 야3당 공조에서요. 네. 다 모아도 무소속까지 172표니까. 네. 어쨌든 이 새누리당 여당의 28표 이상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200표를 넘길까 못 넘길까 참 노심초사들 했어요. 국민들도 네. 조마조마 했는데. 네. 234표. 이 압도적인 최소한, 결과. 네. 최소한 62표가 새누리당에서 나왔다는 뜻이고. 그렇죠. 반대표가 56표였으니까. 네. 새누리당 의원들이 반대표를 다 찍었다고 생각을 하면. 56표가 새누리당 표라고 생각을 하면. 62표 이상 찬성표가 새누리당에서 나왔을 거라고 네네. 보이기 때문에 네. 새누리당 내에서도 찬성이 반대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뜻이 될 겁니다. 네. 이 의미는 새누리당 내에서도 헌법정신이 무엇이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그동안 해오신 여러 가지 일들이 정확하게 어떤 일이었는지 이해하고 있고 의원들이 헌법정신과 자신의 철학과 양심에 따라서 표결을 네. 한 결과라고 받아 드릴 수밖에 없다.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결국은요. 이 친박계라고 네. 분류됐던 의원들조차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친박계의 자장이고 가장 상징적인 인물인 최경환 의원께서 네. 그냥 무기명 비밀 투표기 때문에 본인이 투표소에 들어가서 가만히 기권을 하거나 혼자 반대표를 네네. 찍으셨더라도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인데 그렇죠? 굳이 공개적으로 본인이 기권한다는 것을 알리는 형태로 네. 하셨거든요. 근데 기권이라는 건 반대인 겁니다. 네. 근데도 이제 반대표를 찍지 않고 기권을 했다는 거는 뭔가 이렇게 반대표를 찍기는 마음이 아. 찍을 수 없다는 것을 국민들 앞에 공개한 거잖아요. 반대표를 그렇죠? 내가 차마 찍을 수 없다. 그게 여러 가지를 의미하고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봐야겠죠. 아. 그래서 무투표 1 뭔가 처음에 했는데 최경환 의원이 이제 기표하지 않고 나갔어요. 네. 그런데 복잡한 심경이라고 지금 해석을 해주셨네요. 굳이 오셔가지고 네. 투표하지 않고 나가면서 본인이 반대표를 찍을 수 없는 심경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거잖아요. 네. 그거는 친박의 자장 핵심 실세까지도 반대표를 네. 찍을 수 없다는 것을 네. 보이신 거잖아요. 네. 네. 하지만 찬성표도 찍을 수 없는. 찬성표는 찍기가 네. 대통령님 보시기에 본인이 하여튼 대통령과의 관계나 뭐 여러 가지 때문에 여태까지 해온 말씀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우셨겠죠. 네. 자, 마지막 난항으로요. 이 탄핵안에 세월호 7시간을 포함하느냐 마느냐. 다소 갈등이 네. 있어서 이게 네. 막판 변수가 되나 그랬는데 큰 영향을 주진 못한 거죠? 네. 자, 오늘 이후에 이 정치권에 던져진 숙제 또한 만만치가 않아 보입니다. 네. 자,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할 수 있는 역할 뭐라고 보세요? 이제 정치적인 논쟁은 여기서 일단락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국회가 한 행위는 정치적인 행위로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라는 법률적인 판단, 헌재의 네. 판단을 구하자라는 절차를 시작한 거잖아요. 네, 네. 우리가 헌재의 판단을 구해보자. 그래서 헌재의 판단에 넘어갔습니다. 네. 그 법리적인 결론을 헌재가 내릴 때까지 우리 국민들은 조용히 그 헌재의 판단을 기다리는 걸로 네. 이 정치적인 논쟁을 오늘로써 좀 일단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동안 마비 되어서 대한민국이 돌아가지가 않았잖아요. 네. 경제도 돌아가지가 않고 국민들의 민생이 굉장히 급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밀려서 챙기지 못했었는데 국회와 정치권은 이제 민생과 국민을 챙기고 경제를 챙기는데 네. 그 기능을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 공감이 네. 됩니다. 대한민국이 자, 다시 돌아가고 국정이 돌아가야죠. 네. 자,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당내 상황이 또 만만치 않아 보이는 대목들이 있어요. 우선 뭐 지금 네네. 당장이요. 그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 보셨어요? 아, 실시간 검색어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 인터뷰를 하느라고 탄핵 이후에 바쁘시군요. 못 보고 있습니다. 네. 네네. 이게 그 좀 이게 오늘 엄중한 상황의 날인데요. 좀 희화화되긴 네. 했지만 이정현 대표 뭐 손에 장 이런 얘기가 올라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요? 네. 자, 근데 이정현 대표가 바로 사퇴할 마음이 없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도부 문제. 네, 굉장히 유감이고요. 네. 국민의 뜻과 당 전체 소속 의원들의 뜻이 확인된 만큼 대표직에서 오늘 물러나시는 게 맞는 거죠. 네. 그동안 당 의원들의 뜻이 확인되지를 않았었잖아요. 언론에 발표되는 거는 친박 의원들의 그 강한 목소리만 계속 나왔기 때문에 비주류 네. 의원들이 소수인 것처럼 네. 비박 의원들의 의견이 아주 소수의 목소리인 것처럼만 보도됐는데 네. 오늘 투표 결과는 비주류 의원들이 오히려 다수였고 그 친박 강성 의원 몇 분이 오히려 소수인 것이 확인이 된 만큼 네. 당 대표직 당 지도부에서도 빨리 물러나셔야 되고 당이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려면 지금까지 당을 오늘 이 지경이 오게 돼 이 네. 지경이 되게 한 원인 제공자였던 분들이 빨리 전면에서 네. 내려오셔야 됩니다. 아, 그래야 당이 살 수 있습니다. 네. 손가락에 장도 찢어야 되나요? 저희가 뭐 내려오시고 당을 위해서 다시 한번 헌신하시고 희생하시겠다고 네. 하면 우리가 뭐 넓은 마음으로 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포용해야 된다. 자, 네. 오늘 YTN 기사 중에 이 비박계가 이제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됐다. 이런 네. 이제 보도도 있었어요. 동의하십니까? 사실 뭐 오늘 투결 결과가 그걸 보여주는 거죠. 네. 비박계가 솔직히 말하면 다수고 주류고 중심이 됐다는 것을 오늘 표결 결과가 드러낸 것이니까 이제 네. 당은 비박들을 중심으로 전면 개혁 완전히 이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개혁이라는 표현보다는 오히려 재창조가 돼야 되죠. 네. 네. 자, 이제 정부도 입장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탄핵 가결 직후에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실 대통령은 권한이 정지된 거고 이제 대통령으로서 일체의 행위를 하시면 안 되죠. 네. 이제 아마 마지막이시라고 이제 보고 더 이상은 직접적으로는 이제 더 이상 하실 일이 네네. 없으시겠지만 간접적으로라도 뭐 어떤 언론의 발언이나 이런 게 간접적으로 전해지는 형태로라도 아, 네. 정치에 개입을 하시거나 국정에 영향을 주는 어떤 행보도 하시면 안 되죠. 아. 그게 국회의 뜻을 아는 대통령의 역세입니다. 네. 의원님. 대통령이 법안을 통해서 제대로 굴러가도록 협조해 주셔야죠. 네네. 대통령은 어떤 정치적인 입장도 표명하지 말라. 자, 그리고 나서요. 8시에 네. 황교안 총리의 대국민 담화가 예정돼 있는데 네.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제 야당 측에서 특히 민주당에서는 내각도 총사퇴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야당의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혼란을 일단락 짓자고 국회가 탄핵을 가결했는데 네. 또 다른 혼란을 부르는 것보다는 일부 이제 장관 중에서 지금 최순실 씨와 관련된 부분만 정리하면 네. 되지 총사퇴라는 또 다른 혼란을 가져올 필요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저는 황교안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국정을 새로 수습하는 국면으로 가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환경 권한대행이 잘해야죠. 네네. 한 가지 조건은. 환경 권한대행이 국정을 제대로 통할 못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뭐 예를 들면 원격 조정을 받는다든지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죠. 네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국민의 뜻을 잘 받들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일에 초에 잘못됨이 없이 잘 가셔야 되고 그렇게 가기를 바랍니다. 네. 자, 황 총리는 뭐 이 박 대통령의 조정을 받는다거나 혹은 또 뭐 구명에 나선다거나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자, 이 혹시 미국에서요 청문회 좀 보셨어요? 청문회 관련? 아니요. 트럼프 단독자 인수위에 미국 인사들을 이틀 동안 19번의 미팅을 갖고 네. 자, 이혜훈 의원님 지금 네 전화 상태가 안 좋아서요. 자, 트럼프 인수위원회 관련해서 미국에 다녀오셨고 청문회 못 보셨으니까 다음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네. 의원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이혜훈 의원이었습니다. 어? 지금 듣고 있는 라디오가 뭐지? 아하, YTN 라디오. FM 94.5MHz, YTN 라디오. 네, 저 새누리당 이혜훈 의원 전화 연결 상태가 썩 좋지 않았는데요. 청취자 여러분께 좀 양해 말씀 구하고요.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의 국민주권운동본부 촛불 홍보단장을 맡고 있는 송영길 의원을 연결해서 민주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송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234표 예상보다 훨씬 많은 숫자 나왔는데요. 이 결과, 이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원래 비박 의원들이 새누리당의 과반수를 넘기려면 237표가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이제 비박 비상시국회의 의원들께서 237표를 목표로 했다고 보는데 네. 저도 한 230표 정도 나올 걸로 예상했는데 예상대로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예상대로 나왔다. 네. 예, 의원님 그 말씀해 주시니까 저는 어제 212표쯤 나올 거다 그랬는데 많이 나와서 놀랐어요. 자, 네네. 그런데 이 오늘의 결과가 야권리는 아닌 거죠? 야권의 승리도 포함돼 있지만 국민이 승리한 거죠. 뭐 야권을 굳이 아니라고 할 것은 아니지만 국민의 승리가 중심이고 또 저희 야당이 주장하는 것이 관철됐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요. 이 탄핵 정국에서 표출된 민심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 뭐 초지일관 6차례 촛불에서 나왔던 건데 이 그 뒤에 숨겨진 민심이 좀 국회도 똑바로 하시오 이런 의미가 들어있다고 본 것이 중간에 또 야권도 공조가 좀 흐트러지면서 우왕좌왕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촛불의 의미가 이 촛불 속에서 개인의 사적 이익이나 어떤 대권 주자나 어떤 정파의 어떤 이해관계를 추구할 것이 아니라 모두가 똑같은 국민의 입장에서 마음을 비우고 하나로 돼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헌신해라 이러한 국민의 명령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오늘 국회 현장 뭐 중계 보고요. 또 보도 보니까요. 이 세월호 유가족들이 방청석에 계셨는데 이 결과를 듣고 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에 함께 울었다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탄핵안에 세월호 7시간 의혹 부분이 담겼다는 것, 그 의미 굉장히 큰 거죠? 그렇습니다. 그 탄핵소추 이유서에 그 세월호 7시간이 나올 때 저도 마음이 찡하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정말 그 순간에 우리 국가가 어디에 있었는가, 아이들의 그 생명이 절규하고 있을 때 개인 박근혜가 아니라 국군 통수권자이자 해군 함정을 동원할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통령께서 뭘 하고 계셨는지에 대한 존엄한 국민의 심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특검에서 밝혀져야 되겠죠. 네네. 자,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예상하세요? 지금 헌법재판소가 대단히 보수적인 것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 최소한 그 논란의 여지가 없이 명백한 헌법 위반 사안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인용될 걸로 생각하지만 문제는 얼마나 이것을 집중심의를 통해 조속히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시간의 문제요. 네, 저희들은 현재 같은 이 과도체제가 오래 지속된 것은 이 민주주의 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황교안 체제로 간다는 것이
황교안이라는 분을 우리 국민이 뽑은 사람도 아니고 민주적 정당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분도 사실상 이 부역 세력의 핵심 중에 한 분입니다. 네네. 이러한 국정농단 사태를 막아야 될 위치에 있는 법무부 장관 시절 철저히 이들을 우병우나 이런 사람들과 같이 부하 대동해서 그거를 은폐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책임에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에게 대한민국의 어떤 대통령 권한대행을 오래 맡길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빨리 끝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여러 혐의가 계속 튀어나오는데 처음엔 하야 목소리가 나왔지만 대통령 스스로 내려오지 않아서 탄핵까지 간 거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법 절차를 지금 따르고 있는 건데요. 이 네. 황 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이것을 황 총리 스스로 뭐 내각 총사퇴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좀 풀 수 있을까요? 해법은 뭐라고 보세요? 아, 일단은 지금 이제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 현재처럼 이 황교안 체제가 민주적 정당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네. 박근혜 국정농단에 공동 책임을 져야 될 그런 부역 세력 중에 한 분이었는데 네네. 지금 상태에서 다 내각 총사퇴를 하게 되면 국정 공백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것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이 상황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국민의 민심을 수용해서 즉각 중단해야 될 것. 그러니까 일종의 권한 남용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네. 최소한의 그런 관리 역할을 해야 되고 네. 저는 경제부총리를 빨리 제대로 세워서 네. 지금 이 경제 상황은 초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이제 조기 대선 레이스로 접어들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입장이세요? 저는 아무튼 아직은 조기 대선 이야기할 때는 아니다. 최소한 네. 일주일 정도는 우리가 모두가 지금 사태를 수습하고 국민을 안정시키는데 집중하자는 것이 저희 이번 의총 때 나온 의원들의 네. 공통된 입장이었습니다. 자, 이 최근에요. 이 문재인 대표의 행보에 대한 또 비판도 많이 들려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네, 뭐 여러 가지 국면 속에서 특별히 제가 뭐 언급하고 사안 아니라 보이지고요. 네. 저희들 입장은 어떤 개인의 정치적인 이해관계, 뭐 대선에서 유불리를 따지고 이 탄핵 국면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필요한 우리 대한민국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또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자세로 네. 지금 잘못된 적폐, 이번 과정을 통해서 나왔던 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중에 핵심이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검찰과 재벌이라고 봅니다. 이 네. 검찰 재벌 개혁을 이번 기회에 확실히 하는데 저희가 당력을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 의원님께서는 87년을 겪으셨잖아요. 네네. 지금 87년 이 겪으시면서 6월 항쟁 이후 지금 이번에 촛불 혁명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87년의 결과물이 지금의 헌법 아니었습니까? 개헌? 그렇습니다. 근데 현 국면에서 또 이 개헌 문제 탄핵 때문에 좀 미뤄졌었는데 개헌 논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앞으로 헌법을 좀 바꾸고 개헌해야 될 요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문제는 시기와 주체의 문제인데 지금 시기에서는 이러한 국정농단 사태를 일으킨 적폐들을 척결하는 데 집중해야 되지 지금 어설프게 개헌 문제를 이야기하면 여러 가지 본질이 흐려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적폐의 척결이 더 급선무다. 자, 이 의원님 요즘에요 정말 많은 네. 국민들이 촛불을 들어서 100만 명, 200만 명 정말 스스로도 감동하고 서로를 감동시켰잖아요. 네. 그런데 이 정치에 감동이 없다 이런 이제 한탄이 많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대권 주자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찌 보면 전략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국민들의 촛불 뒤에서 이 숟가락만 얹은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는데 좀 누군가 이 최순실 게이트의 진상 규명을 위해서 정치 생명을 다하겠다, 나 대권 안 뛰어도 된다, 사퇴하겠다 이런 좀 용단 있는 주장 메시지 나올 필요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자기가 대통령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이 촛불 민심을 수용한 올바른 정의로운 민주정권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언제든지 자기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라는 자세를 가지고 임하는 것과 자기 아니면 안 된다고 임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번 촛불 민심에서 원하는 것은
자기가 지지한 사람만이 오로지 돼야 된다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이 민심을 하나로 모두가 합하여서는 이루듯이 제대로 된 통합 민주 연립 정권을 수립하는 자세로 연대하고 협력하는 관점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통합 민주 연립 정권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 자, 의원님 아까 이 국민의 승리인데 야당만의 승리는 아니지만 야당의 승리도 포함되어 있다 말씀해 주셨고요. 향후 일주일 아주 중요한 시기를 지켜봐야 한다 말씀하셨는데 좀 어떤 활동 해 주실 겁니까? 당장 내일 광화문에 갈 생각입니다. 네. 저희 촛불 홍보단은 계속 활동을 하면서 국민 속에 들어가서 네. 이 촛불의 민심이 단순히 박근혜 탄핵이 문제가 아니라 네. 정말 국민을 개돼지로 보고 여왕의 나라, 국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진행되는 이 보수적인 기득권의 정치를 바꿔라는 그 국민의 명령을 네.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야 되고요. 특히 이번에 이제 트럼프 체제가 되면 FRB가 금리 인상을 크게 될 것 같아요. 아. 1300조에 달하는 우리 서민들은 실제 지금부터 금리가 오르기 시작합니다. 네. 2.5%가 지금 3%, 3.4%까지 올라가는데 심각한 경제 위기가, 쓰나미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한 이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중국 방문과 미국 방문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네. 트럼프 새로운 체제가 탄핵이 됐기 때문에 트럼프 쪽에서도 우리 제1야당의 인사들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만나서 사드 배치로 인한 우리 한중과의 관계에서 저는 중국을 만나 이 한한양, 우리 이렇게 네. 공색하게 네. 중국답지 않게 우리를 보복하는 것을 완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고 네. 안중관계 개선하고 알겠습니다.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여러 가지 우리가 네. 경제적인 그런 대안 또 우리 북핵 위기에 대한 대응을 조율해야 네. 될 그런 과제가 있다고 봅니다. 자, 새로운 대한민국의 출발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려오는데요. 아주 활발한 네.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의원이었습니다.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어우, 정말 재보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그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어머 세상에, 피디님 큰일 나겠어요. 피디님 오늘은 소윤이가 대신 운전할게요. 회식 많은 연말연시 꼭 대리운전을 부르세요. 2588-2588 기사님들이 좌우로 대기 중이에요.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2588 연말연시 2588-2588. 괜찮은 맛집을 발견하면 함께하고 싶은 분 떠오르시죠? 나만 쓰기 아깝다는 좋은 제품은 알리고 싶죠? 회원으로 가입하여 알뜰히 구매하고 직접 판매도 할 수 있는 행복 나눔의 가치, 건강한 회원 직접 판매의 정신입니다. 796만 소비자와 회원이 선택하고 있는 회원 직접 판매.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 가입된 회원 직접 판매 기업은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회원 직접 판매의 시작은 직접 판매 공제조합 가입 여부 확인부터. 이젠 믿음을 사십시오. 소비자 유통의 힘, 직접 판매 공제조합. 우리 애는 계산 잘하는데 수포자가 되겠어요? 어머니, 수포자들도 계산은 잘합니다. 개념과 원리 이해 없이 연산만 하면 수포자가 됩니다. 지금 아이의 수학, 학년이 올라갈수록 힘들어지는 연산 수학입니까? 학년이 올라갈수록 힘이 생기는 재능 수학입니까? 사고력 수학은 재능 수학. 네, 2부는 여기까지입니다. 7시 뉴스 들으시고 3, 4부 특집 전국 전망 토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